XSFM입니다. PODERA. 펌, 염색, 드라이로 인한 모발 극손상 걱정이시죠? 새로 나온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겉으로만 나아지는 실리콘 코팅은 이제 그만. 12가지 프리미엄 식물 유래 성분이 모발 안부터 차오르는 건강함으로 볼륨과 윤기를 살려줘요. 빅 그린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네. 문땡땡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 이게 김상조 엔지니어의 뜻대로 사연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메일박스를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 김상조 엔지니어의 뜻대로 굴러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 이 회사에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문땡땡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방송 중에 김상조 엔지니어님이 유두절이라고 언급하셔서 그렇죠. 퍼뜩 네. 떠오른 좋게 된 일이 떠올라 네. 글을 써 청취자 여러분 왔습니다. 유두절 사연. 아, 우리도 좀 지적인 거 하자고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어? 유두와 무두를 저도 들었는데. 그 주에 그 알씨에서 니체랑 막 롤랑말을 했던 거 아시죠? 네. 그죠. 그래서 더 웃겼던 거 아시죠? 네. 아, 예. 심지어 이제 가장 공부 많이 해온 이제 베트남 그 파월 그렇죠? 한국 네. 참전사 네. 방송했던 사람하고 네. 무드 드립친 사람하고 같은 네. 사람이었죠. 같은 사람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 네. 자. 때는 2011년 여름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 넘치는 혈기를 발산하기 위해 저는 친구들을 규합하여 피서를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구들과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던 저는 역시 여름에는 바다가 최고지 하는 결론을 내리고 2박 3일 일정으로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으로 떠났습니다. 아, 대천해수욕장. 제가 가본 일천한 여행 경력 중에 네. 예, 보령이 있어요. 네. 머드 구경 많이 하고 네, 네. 그 저 조개구이집 가서 당근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네, 납니다. 네. 조개들 되게 불쌍해요. 네. 한참 구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구워진 조개는 열어보면 네. 위쪽 껍데기에 붙어있어요. 그렇죠. 더워서 네. 그래요. 죽기 전에. 어? 더워서? 네. 어... 그걸 먹어? 아, 진짜 어패류가 그나마 가장 좀 길티가 덜한 식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게 또 위에 붙어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를 만나면 거기에 거기 가지 마세요. 네. 채소들이 수확될 때 어떤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알아봐야겠어요. 그 내가 만지면 움츠러드는 허브 그거 뭐지? 그런 거 따지 말라고. 네. 자, 저도 그렇고 친구들은 20대 중반 혈기왕성한 나이에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매는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저에게도 몸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두가 좀 검은 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 이런 거 하지 말자. 바꾸자, 특정 부위로. 아니 남 유두 색깔 갖고 우리가 웃고 본인이 말해서 본인이 문땡땡씨 자기 유두 얘기예요. 네. 자, 좀 많이 검은 편이에요. 아니 피부색 갖고 좀 코 나와. 좀 많이 검은 편이에요. 네네. 사실 그 컴플렉스 때문에 웃옷을 벗을 상황을 좀 꺼리게 되고 해수욕장 같은 곳에 가도 민소매 티셔츠를 입곤 했습니다. 네. 네. 이제부터 이제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여자분들은 들으시면 네. 해수욕장에서 나시 입은 분 보면 다 네. 특정 부위가 네. 그렇진 않아요. 그날도 역시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해수욕장에서 쏟아지는 태양과 바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이제부터 바꿀게요. 네. 야, 너 특정 부위 까면서 위에 안 벗는 거냐?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뭐 보기 좋은 것도 아니고 한국 남자들이 아, 이렇게 도시미관을 생각하는 그런 배려심 있는 분이셨군요. 네, 이 한국 남자들이 이 외모 차별을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네. 별거 아니고 도시미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젖꼭지 따위는 그러니까 감추고 말리. 네. 라고 대답했죠. 네. 그러자 친구가 그러면 젖꼭지에 선크림을 바르고 몸을 태워봐.
아, 전형적인 어떤 그 너드 영화들 있잖아요. 그 뭐 그 더맨더머 뭐 더맨더머 내 차 어딨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화장실 그 개그 나오는 것들. 그렇죠. 네. 거기서 했다가 이제 좋게 되는 그런 그 패턴이네요. 행오버. 네, 그렇죠. 네. 행오버류에. 그렇죠. 네. 짙은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태닝으로 태우면 컬러의 밸런스가 좀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네. 반응이 재밌어요. 오호, 크제라. 그렇죠. 커버. 대부분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사연이 형성되는 거겠죠. 예전에 안승준 군이 네. 젊은 남자들은 네. 대부분 장점보다 하자가 많다. 네네. 아, 그렇죠. 안승준 군의 일관된 주장이죠. 그렇죠. 이 나이, 이 나이 때는. 이 나이 때. 다 찌질하다. 어. 그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두 사람들은 우리 20대 때 하자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화시키기엔 무리가 없다. 하자 상태를 나중에 깨달았죠. 내가 맞아요. 얼마나 하자 방금 이 선크림 발라봐 이야기는 네. 나도 들어봤을 만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활용점정은 좋아. 아주. 하우 브릴리언트이가죠. 자. 저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저보다 공부 못한다고 무시했던 친구에게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네. 태양이 작렬하는 돗자리 위에 벌렁 누워서 특정 부위를 친구들 손에 맡겼습니다. 네. 친구들은 섬섬옥수 고운 손으로 특정 부위 위에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바르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을 보고 있으면 왠지 장대한 작업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크기는 언급 안 했을 수도 있죠. 아니 무슨 자동차 세차 손 세차하는 것도 아니고 바르기 시작했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맞추는 것 때문에 섬세한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거겠죠. 그게 네. 그 저 그럼 면봉 같은 걸로 바르는 거 있잖아요. 마스카라처럼 네, 그렇죠. 털로 이루어진 거예요. 맞춰서 이렇게 자 야 특정 부위 밖으로 안 나가게 조심해서 발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이죠. 그때 친구가 배꼽주위도 좀 까만데 여기도 바를까? 네. 하길래 그것도 괜찮겠지 싶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네네. 역시 이 바보 같은 결과는 어떤 네. 시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손뼉이 이렇게 소리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작업이 완성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니 가히 완벽했습니다. 네. 아, 나 왜 이 단어 싫어해? 유륜 주위로는 네.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소복하게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선크림 덩어리. 아. 그리고 배꼽 주변. 네. 경이로웠습니다. 그 선크림을 마치 이제 생크림 올려놓듯이. 저는 이제 케이크 크림 올려놓듯이 올려놨다는 뜻이죠. 팬케이크에 버터 올려놓듯이.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팬케이크에 버터 올려놔요. 오래되죠?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스포일러 주의. 네. 자, 친구는, 야, 효과 확실하다고 듬뿍 발랐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 이제 누워서 기다리면 되는구나. 드디어 네. 컴플렉스 탈출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태양 아래 꼼짝 않고 누워있는 저를 뒤로 하고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저는 누워서 멋지게 그을러진 몸을 상상하고 있었죠. 그렇게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네. 부스스 일어났는데 친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시간도 한참 지난 것 같아 옆에 놓아둔 옷을 주워입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네. 숙소 돌아오니 친구들은 이미 샤워도 마치고 방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 야, 이 의리 없는 놈들아, 나 버리고 그냥 가는 놈들이 어딨냐? 고소리치자 친구들이 아직 제 몸이 덜 구워진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인간들을 친구라고 같이 피서를 놓은 내 잘못이라고 투덜대며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었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되게 영화적으로 필요한 장면들이죠. 막 깔하하 깔깔 이렇게. 아, 그 하이틴 슬래셔 무비.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 약간 그 긴장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밤이 오면 이제 첫 번째 누가 죽어나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합니다. 거울에 비친 뭐 제 몸이 제 몸이 아니었습니다. 네. 몸이 약간 울긋불긋한 것 같긴 한데. 네. 양쪽 특정 부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이상한 반짝이는 길이 나 있습니다. 실크로드. 뭐 반짝이는... 그거 보면 나중에도 얘기 한번 나오는데 네. 멀리서 보면요. 네. 그 거대한 전쟁고아 같아요.
그렇죠. 그 가오나시 같지 않을까요? 그 뭐. 그 왜 저기 생가치 1호에 나오는 앤가요? 가오나시가? 일단 가오가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배꼽 주변은 꽃무늬처럼 얼룩덜룩한 모양으로 빛나고 있었고요. 네. 여기서요, 이것까지는 다 상상하실 수 있는데 제일 재밌는 건 이 부분이에요. 네. 빛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빛나고 있었다. 네. 그렇죠. 저는 자는 동안에 뭐가 묻었나 싶어서 일단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웃옷을 벗은 채로 욕실에서 나와 친구들에게, 야, 이거 뭐 같냐?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한 녀석은 가까이 와서 제 특정 부위를 만져봅니다. 네. 선크림 흐른 것 같은데? 이게 바보 같은 게, 네. 만져봐야 알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묻었는지 이렇게 텍스처를 봐야 되니까. 근데 질감은 없는 게 확인된 거죠? 아, 네. 선크림 흐른 것 같다고? 그럼 만진 게 흐른 걸 만졌다는 뜻인가? 잔여물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 상황에서 이걸 내가 보고 있다 밖에서 네. 삼자로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만져볼 때 피식하고 웃는 주인공 문탱탱이 아흑기어는 네. 근데 참 이런 사연이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읽은 사연 중에 그 유두를 제일 많이 만지고 있는 사연이잖아요. 네. 네. 벌써 한 두세 번 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저 어떤 방송도 이렇게 유두 만지는 사연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방송 만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지르진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유두 위에 수북히 쌓아놓은 선크림이 녹아 흘러서 갈비뼈를 타고 옆으로 흐른 것이었습니다. 아, 하긴. 누워있으니까 이렇게 눈물 흘리듯이, 젖꼭지가 눈물 흘리듯이 흐르지 않고, 오토바이 탈 때 눈물 이렇게 지르듯이 옆으로 이렇게 뭐냐 팔배 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거구나. 광배근 쪽으로. 네. 그래서 이게 조금만 살 없으신 분. 아, 이 사람 우통 먹고 뛰면은 대박이겠다. 막 그 젖꼭지 울고 있어. 우통 벗고 오토바이 타면 왜 그치. 눈물 뒤로 흐르는 것처럼 조금 저 뭐냐 살이 없으신 분이 팔을 위로하고 자죠. 네. 그럼 이제 갈비뼈가 도드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그재그로 손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러면 완벽하죠. 네. 이게 만화적으로 이렇게 분석 물결이 되니까 이 부분을 상상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방송 이렇게 힘들어요. 어 정말 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네요. 자, 아, 배꼽 주변은 넓게 번진 것이고요. 화도 나지 않고 그냥 한숨만 나왔습니다. 멀리서 보면 제 상반신이 마치 입가에 뭔가를 잔뜩 묻히고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꼽 배수이 이렇게 하얗게 됐고 네. 아무 생각 없이 해변가에 누워 있으면 사람들 몸이 얼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표정이 다 달라요. 그렇죠. 배꼽이 특히 입 같잖아요. 그 중에 최고로 특이한 표정이네요. 울면서 입에 뭘 묻히고 있어요.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간 아자들. 거봐. 아니 울면서 생크림 먹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프라포치노 같은 거 먹어서 이렇게 아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아, 여기서도 또 현대인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이번엔 몸으로. 네. 저도 그 당시에는 친구를 원망했지만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네. 아까부터 좀 바보. 지난주에 강민경 씨가 필적할 만한 바보예요. 어차피 피부색은 시간 지나면 돌아올 것이고 아 낙천성. 저 뭐 얼마 벗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요 여기서 네. 지금 하나 안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태우고 잤죠. 네. 그럼 등은 허였죠. 그렇죠. 그렇지. 망했어요. 지대 망했어요. 자, 시간 지나면 돌아올 것이고 이것도 놀러 가서 생긴 추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수영을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한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 말이죠.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최대생이셨어요. 아, 처음에 체대생이라고 나왔나요? 네. 아, 체육 관련 일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도. 네, 네. 체육을 전공했던 저는 2학기에 수영을 꼭 수강해야만 했고 그 수업은 대부분 교내 수영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마음이 급해진 저는 태닝샵을 찾아서 아, 그러네.
이 부분만 까맣게 태워줄 수 없는지를 물었고. 근데 그런 거는요, 자동차 도색샵에 가서 물어보는 쪽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스킹 잘해서. 네. 나머지 부분에 테이프, 네. 이렇게 테이핑 잘한 다음에 그 마치, 근데 그런 거 테이핑 비닐 씌워놓으면 무슨 시체 처리하는 것 같겠네요.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어, 피 튀어. 이러면서. 자. 가능은 하지만. 그 좋은 분 만나셨어. 이게 뭘 가능을 해. 그러니까 흐르지 않게 왜 그 계란 후라이도 그 양파를 이렇게 링으로 잘라갖고요. 거기다가 계란 척쳐서 넣으면 안 흐르고 이렇게 되게 나중에 양파 벗겨나면 되게 예쁜 계란 후라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계란빵에 들어가는 계란처럼 돼요? 그렇죠. 네, 그 틀을 근데 같이 먹는 걸로 하는 게 편하니까. 네. 세트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양파를 이렇게 링으로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하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는 이것도 양파를 이렇게 하나 썰어 놓고. 여기서는 이걸 거예요. 그 왜 어릴 때 네. 엄마들 많이 쓰시던 바르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마르면 찌띄어지는 그 팩, 팩 있어요. 마스크팩. 그거를 코팩 같은 거 흰 곳에 바르고. 근데 여기서는 흰 곳이 지금. 그치, 흰 곳이 안 탔으니까. 안 탄 곳에 바르고 그 위를 짙은 페인트로 칠한 뒤 나머지를 태워야 되는 그렇죠 세심한 작업이 될 텐데 그러면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웃라인 있죠 트레이스 그 부분이 딱 티날 거예요 결국 제일 잘 보인다 그치 네 그렇겠네요 아직 막 상상을 하느라고 복잡합니다 지금 네. 자. 여러 가지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표시가 안 날 수는 없다는 테이닝샵 사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망연자실한 저는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당시에는 이름도 생소했던 래시가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시대 배경이 나옵니다. 서핑이나 수상 레포츠용이라. 그죠? 이거는 원래 그 스쿠버 동호회 아저씨들. 딩기 타시는 형님들. 맞아요. 이런 분들이 쓰시는 거죠. 서핑이나 수상 레포츠용이라 수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용품점 직원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저 칼일 수만 있다면. 드디어 2학기가 시작되고 수영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때만 해도 그 마이클 펠프스도 전신 수영복을 안 입던 때인가 봐요. 아마도. 교내 실내 수영장에서 남자가 짧은 삼각 수영복 이외에 래시가드라니. 눈길을 끌기 딱 좋았습니다. 네네. 수업이 시작되고 출석을 다 부르신 교수님이 저를 가리키며 자네는 그거 왜 입었지요? 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옛날이라 옛날은 또 교수님들이 오지랖이 넓잖아요. 네. 예. 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슬며시 교수님 옆으로 다가가서 상의를 들추며 제가 태닝을 잘못해서 되게 정직하고 착한 분이에요 여러모로. 안 보여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급히 판정합니다. 아. 신랑감이다. 굿맨. 굿가이. 다만 유두는 까맣다. 그렇습니다. 유두냐 인성이냐. 후자면 네. 제가 태닝을 잘못해서 라고 속삭였습니다. 교수님은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네. 들어가요 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수님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거 안 됐구먼 이러면서 만져보고 막 흐른 거 아니야? 이런 사실은 뭐 이게 네. 좀 오래됐을 수도 있고 지금 뭐 표현을 이렇게 하셔서 그렇지 네. 되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냥 되게 더러워 보였을 수도 있어요. 막 그 구분이 뭐 그 아 이게 태닝을 잘못한 거 아니라 뭐 얘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떼국물 같이 느껴졌을 수 있을 그렇잖아요.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의 반응도 사실은 지금 편집돼 있고. 네. 아 그래요? 꺼져 있어. A 줄 테니까 다시 나오지 마. 이런. 저는 그렇게 상의를 입은 채 한 학기 내내 수영 수업을 들었고 그 수업에서 C를 받았습니다. 네. 수영은 지금도 잘 못합니다. 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한층 더 좋게 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기대하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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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네요. 그 선글라스를 끼고 선탠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잘못 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그 자국 그거를 바닷가 가보면 그런 양반들 네. 특히 저 피부 약한 백인들 혹은 뭐 구조요원들도 계속 선글라스 끼고 계셔야 되니까 네. 그런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나중에는 거기만 태워야 되나? 그 진짜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끈하게 태우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선글라스 안 끼고 혹은 이제 하다 그 일을 오래 하시면 태우는 게 좀 싫으니까 네. 2군 야구 선수들 보면 이제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거의 가부키 급으로 아, 그렇죠. 허옇게 대비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직업이신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네. 아, 이 경우에는 달랐다. 네. 예. 일부 착색. 일부 도색. 혹시 이 사연을 듣고 이렇게 아 나도 이번 여름 해 봐야지 그래갖고 막 네. 선크림을 유두절이다. 젖꼭지에 바르실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파 해 보는 거는 흐르진 않다. 네. 가드를 잘 쳐주시라. 그렇습니다. 흐르지 않도록. 네. 네. 유두절 사연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물론 김상준 엔지니어는 더 반가워할지 모릅니다. 이런 사연들이 오면. 하지만 제가 더 소개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다음 유두절까지는 이런 사연을 받지 않는 것으로. 네. 저희 하크에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웬만큼 특이하지 않으면 보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증샷 보러 죽여버릴 거예요. 집에 찾아가겠다. 네. 조심하시고요. 아, 광고를 듣고 와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